독소를 어떻게 해독해야 되는지를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해독의 기본은 우선 몸속에 독소가 빠져나가는 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뭐 우리가 소변은 제대로 보고 있는지, 변비는 없는지, 땀은 제대로 나는지 이게 기본인데 사실 이걸 다 네 가지 다 잘 되는 분들이 많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저도 임신했을 때 거의 80kg 가까이가 쪘었어요. 네, 70대 후반까지. 그래서 저는 아기를 출산하고 나서 그 해외에서 되게 유행한다는 디톡스 주스 몇 가지를 해봤거든요. 그 해독의 중요성이 알려진 게 사실 한 10여 년 전이에요. 사실 해독이란 말이. 그때 디톡스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나한테 맞지도 않는 걸 그냥 구입해서 먹다가 보면 탈이 나거나 오히려 문제가 많이 됐단 말이죠. 그리고 혈관에 독소가 요즘 많은데 그 원인이 지방보다는 사실 당분에 있거든요. 그 당분에 있는데 당분을 너무 많이 먹는 거면 결국은 혈관에 오히려 기름때처럼 변해서 쌓이게 만드는 일이니까 당분 양을 줄여서 먹는 거가 사실 목표가 조금은 돼야 되지 그냥 과일이면 주스가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해독 주스를 많이 사봤지만 해독 주스 안에 이렇게 내용물을 보면 다 좋은 거예요. 사실 우리 소비자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만 보게 되잖아요. 그럼 저희가 해독 주스를 선택할 때 어떤 걸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지를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하나는 끓였는가. 예. 두 번째는 건더기가 있는가. 예. 일단 과일 주스는 아니군요. 네. 왜냐하면 그 식이섬유와 같이 채소나 과일에 들어있는 유효 성분들도 같이 먹을 수 있는 그게 진짜 해독 주스가 될 수 있다는 걸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사전에 이 해독이 필요한 세 분을 선정해서 해독 프로젝트를 진행해 봤는데 아주 놀라운 결과가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자, 이 프로젝트 과연 어떤 프로젝트였는지 저희가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엄지의 저항의 이시우 PD라고 합니다. 저희 담당 PD인데. 오, PD님. 이제 만으로 56세인 워킹 우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5세 여성입니다. 아이고, 고우시다. 굉장히 고우시네요. 다양한 연령대 해독 프로젝트 참가자. 정확한 검증을 위해 사전 건강 검진을 받고 해독 프로젝트 일주일간 체험 시작. 제가 최근에 직장 생활을 이렇게 좀 하면서 이제 술도 많이 마시고 밤늦게까지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더라고요. 해독 주스를 마시면은 과연 몸속에 독소가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을지 직접 한번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온 거를 보면은 일단 사과, 당근. 야, 뭐 좋은 거 많이 사오셨다. 당근추, 토마토, 예, 바나나. 자, 여기까지는 거의 평범한 이렇게 해독 주스인데 여기서 이제 하나 추가가 되는 게 바로 이 뭐죠? 뭐죠? 키포인트인가 뭐지? 아, 비밀인가요? 오. 갈 때 잘 갈릴 수 있도록 이렇게. 네, 이제 손질된 재료들을 냄비에 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물 800ml를 넣어줄 건데요. 끓여야죠. 끓였는가? 해독 주스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맛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같이 아까 껍질이랑 다 갈아 넣었잖아요. 섬유질이 좀 풍부한 그런 느낌도 많이 나고 제가 아까 키포인트 재료라고 했던 그게 향이 굉장히 이렇게 확 올라오면서 상큼하게 이거 잘 마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직장생활 하니까 이제 몸 관리를 계속 해야 되는데 나이가 먹으니까 자꾸 여기 뱃살도 나오고 막 주름도 늘고 몸도 막 힘도 딸리고 그래서 해독주스 마시면서 몸에 독소를 싹 빼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화이팅! 당근, 토마토, 양배추, 사과 저기도 있네. 브로콜리 준비하고 지금 하겠습니다. 이제 색깔 보시면 잘 갈아졌고요. 이건 색깔이 조금 달라요. 마셔보겠습니다. 아니, 70세부터는 골골대면 90세를 병원에 누워서 지낸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갱년기 이후로 호르몬 변화도 심해서 맞아요. 스트레스이기도 하고 복부 비만이 있어서 고민이었거든요.
저는 일반적인 그 해독 주스에 이렇게 넣으라고 하셨어요. 아, 요것도 지금 재료 이 비굴 안 공개를 안 해주시네요. 여기 또 색깔이 좀 진하게 나오네요. 네, 또 다르죠. 이거를 먹으니까 속이 든든하고 공복감이 없어요. 그래서 복부 비만에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다들 느낌은 되게 좋은 느낌을 갖고 계세요. 가지고 다니면서 밥 대신에 저걸 먹는 거예요? 먹고 맛있나 봐요. 끝까지 드셨으니까 잘 드시네, 열심히. 네. 주스가 되게 잘 가려져가지고 이거 먹은 뒤로 소화도 잘 되고 속이 편하고. 아, 속이 편하면 좋죠. 맞아요. 속이 편하다는 거. 네. 해독 주스를 마시고 난 이후에 이렇게 좀 몸도 이제 좀 가벼워지고 아침에도 이제 잘 일어나게 돼서 또 이렇게 운동도 나와서 할 수 있고 또 이제 운동 나온 김에 해독 주스도 한잔 하고 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해독 주스를 일주일간 간식 대신 먹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지 제가 좀 뽀얘지지 않았나요? 아이고, 엄청 보이시네요. 저 정도 어려워요. 70대 같지가 않으세요. 젊어 보이신다. 맞아요. 몸이 굉장히 가벼워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해독 프로젝트 일주일간의 도전,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자, 30대, 50대, 70대 우리 일주일간 해독 프로젝트에 참석해 주신 우리 참가자 여러분께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주스를 갈아서 마시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변화가 왔는지 결과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나왔습니까? 자, 몸무게가 와, 지금 30대 담당 PD 6kg. 어머. 특별한 게 없이 먹기만 했는데 저렇게 됐다는 거잖아요. 예. 야. 너무 괜찮다. 기본적으로는 네. 주스에 이제 아까 야채도 있고 과일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 식이섬유가 이제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네. 그 식이섬유들이 몸에 있는 독소들 그리고 이제 노폐물들을 같이 뭉쳐가지고 대변으로 내보낼 수 있게 도와주니까 체중 감량에 도움이 많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당장 만들어서 먹어보고 싶은 결과인데 네. 아니 체지방량 감소 말고는 혹시 또 다른 결과가 있었나요, 변화가? 다른 변화가 또 있었습니다. 자, 해독 프로젝트 체중 말고도 또 다른 변화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우선 체험 전에 세 분의 중성지방 예, 수치입니다. 아니 우리 저 320 나와요? 와. 아니 진짜 저 너무 많이 나오잖아. 저 낮춰야 돼요. 자, 얼마나 나올까요? 체험 후에 결과 보겠습니다. 오, 그래, 야 많이 낮아졌네. 너무 심하다. 담당 PD 39 빠졌어요. 39. 와. 많이 빠졌어요. 중성지방 수치가 세 분 모두 떨어졌고 일주일 만에 일어난 변화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의미 있다고 저는 생각이 일단은 들고요. 예, 예, 예. 그래서 궁금한 게 이 해독 프로젝트에 지금 참여하신 분들이 연령대가 다 각기 다르잖아요. 네, 다르죠. 이게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겠죠? 역시 김태훈 씨가 날카로우신 분이잖아요. 네. 네. 성질만 좀 죽이시면 되는데 되게 날카로운데 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해독이 더 필요한 세 번의 때와 관련이 사실 있습니다. 아, 3, 6, 7. 생애 주기별 해독이 달라야 한다. 자, 이게 아까 말씀해 주신 해독이 더 필요한 때, 그 때와 연관이 있는 건가요? 네, 우리 일생에 크게 노화를 겪는 시기 세 번이 있는데 그게 30대, 60대, 70대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정확하게 나이를 얘기를 드리면 만 34세, 만 60세, 만 78세 이렇게 세 번의 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해독 프로젝트는 이 생애 주기를 앞두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네. 해독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일명 생애 주기 주스인데요. 세 번의 시기에 각자에 맞게 각각 다른 주스를 처방해 드렸습니다. 아, 생애 주기 주스. 뭔가 생명 주스 같기도 하고 약간 좀 비장한데 저희가 이 생애 주기별로 해독 방법이 달라야 한다는 얘기가 굉장히 신기하게 와닿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호르몬이 꺾이기 시작하는 시기. 네, 우선 프로젝트의 첫 번째 참가자가 만 34세 남성분이셨고 네. 네,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분이신데 당수치가 사실 높아서 제가 들은 바로는 당화혈색소가 10점이 넘어요. 예, 6.5 이상 되면은 당뇨인데 10이 넘으면 당수치를 빨리 낮춰야 돼요. 아니면 합병증이 생기기가 쉬워요. 후유증 같은 것들이. 예. 그래서
이런 당을 빨리 낮추는 치료를 시작해야 되는 정도인데 굉장히 안 좋은 상태라고 볼 수가 있었고요. 또 죽기 전에 우리가 세 번 훅 늙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 첫 번째가 바로 또 34세입니다. 만 34세. 그래서 이제는 도움을 좀 받아가면서 살아야 될 첫 번째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죽기 전 찾아오는 첫 번째 위기를 기회로 잡을 수 있는 바로 힘 해독 주스입니다. 예, 힘 해독 주스로 에너지도 채우고 꺾이기 시작하는 그 호르몬도 채워지시길 바라면서 다음 시기의 생애 주스는 어떤 건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호르몬이 간당간당한 시기. 아이고. 꼭 저렇게 충격적으로 써야 됩니까? 간당간당. 예. 네, 제가 간당간당은 또 제가 제안을 좀 했던 단어인데. 아 그래요? 예, 간에게 너무 당분을 많이 줘서 부담을 주지 말라는. 아, 그 간당간당이요? 예, 그렇게도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죽기 전 찾아오는 세변의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두 번째 시기는 바로 만 60세입니다. 예, 예. 네, 해독 프로젝트에서 만 60세를 앞두고 계신 분을 우리가 선정을 해서 57세의 김지영 씨가 함께 해주셨는데요. 네. 김지영 씨 같은 경우는 내장지방과 고지혈증이 있으셨고 당뇨나 암에 가족력이 있어서 건강관리를 더 잘해야 되는 그런 상태이셨습니다. 그래서 만 60세는 특히 몸속에 그 호르몬하고 이게 근간이 되는 게 단백질인데 네. 단백질이 점점 줄어들어서 근육 감소로 인해서 다양한 질병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죽기 전 찾아오는 두 번째 위기를 기회로 잡기 위해서는 단백질 해독 주스가 필요합니다. 네, 실제로 50대 이상이 되면 만성 질환이 점차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예. 뭐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것들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런 만성 질환들은 그 자체로도 위험하지만 한번 생기게 되면 줄줄이 다른 병이 생기거나 이제 심혈관계 질환 같은 치명적인 병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시기인데요. 서재건 선생님께서 단백질과 함께하는 해독 주스를 같이 추천해 주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뭐 엄지의제왕을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나 뭐 지금 한 56이니까 아직 여유 있네. 4년도 즐기자. 이게 아니라 미리 미리 준비하셔야 된다. 지금 해야 됩니다.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래서 단백질 해독 주스가 도움이 되실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기를 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호르몬이 고갈한 시기. 네, 마지막으로 해독 프로젝트에 참가해 주신 분이 올해로 75세 조혈양 씨였는데요. 요 78세의 경우는 호르몬이 완전히 고갈되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특히 70대 이후에는 호르몬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건강을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호르몬을 뭔가 보충할 수 있는 주스가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예. 호르몬을 깨울 수 있는 레시피로 만든 호르몬 해독 주스를 만들었습니다. 호르몬 해독 주스 어떤 걸까요? 네, 특히 여성분들은 갱년기가 되면서 체내에서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자에게 정말 중요한 호르몬이 급감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에스트로겐이 해주던 역할이 빠지게 되는 거예요. 네. 지방 축적을 조금 낮춰줬었고 뼈도 좀 더 튼튼하게 유지시켜줬던 그런 호르몬인데 얘가 이제 없어지니까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방안들을 우리가 좀 실천을 해야 되는 거죠. 남자 경우는? 남자의 경우에는 호르몬, 예. 무기력증을 특히 좀 많이 느끼시죠. 무기력증? 예, 뭐. 벌써 방송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굉장히 지치네요. 많이 힘들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죽기 전에 찾아오는 세 번의 기회를 잡는 방법 해독. 자, 이제 생애 주기 주스를 만드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앞서 언급한 세 가지 버전의 생애 주기 주스 레시피를 알려드릴 텐데요. 생애 주기에 맞는 맞춤형 주스를 집에서 따라하기 아주 쉽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우선 재료부터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뭐 기본 해독 주스 재료부터 소개를 드리면 양배추, 브로콜리, 당근, 토마토, 사과, 바나나는 100g씩을 준비하시고요. 물은 800ml를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이게 4인분 기준입니다. 여기까지가 기본 해독 주스 재료고요. 모든 재료를 깨끗하게 씻어서 껍질째로 잘게 썰어서 냄비에 넣어 주시면 됩니다. 아니 근데 저기 사과는 그런 걸 알겠는데 바나나를 껍질째 넣나요? 아 이거는 껍질이 좋긴 좋은 건가? 그러니까 자외선이나 곰팡이의 공격에서 얘네들이 그걸 방어하려면 그 방어 물질을 어디에 많이 둬야 될까? 그 외부에. 껍질. 아, 그게 껍질이구나. 영양소가 농축돼 있는 거죠.
바나나 같은 경우에도 사실 껍질에 뭐 식이섬유를 비롯해가지고 뭐 나트륨 배출을 도와주는 칼륨 그리고 우리 트립토판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트립토판 같은 경우는 우리가 행복 호르몬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 세로토닌 전구체죠. 그렇죠. 네. 만드는 주 재료가 되고요. 수면을 할 때 분비가 되는 멜라토닌의 주 재료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호르몬이 줄어드는 이런 생애 주기 건강을 지키는데 아주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지금 만 34세, 60세, 78세를 대비하기 위한 생애주기 주스 재료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TV를 보고 계시는 우리 가정의 어머니들 메모를 좀 준비를 하세요. 시기에 따라 마셔야 하는 해독 주스가 따로 있다. 30대를 위한 힘 해독 주스. 30대를 위한 힘 해독 주스는 호르몬이 꺾이기 시작하면서 에너지가 굉장히 떨어지잖아요. 어떠세요, 30대? 네, 네, 제 얘기하는 줄 알았잖아요. 그렇죠. 네. 요즘 너무 피곤하고 힘이 없어요. 이야기하시는 걸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30대 때 사실 무슨 해독주스가 필요합니까? 맞아요. 어떻게 하십니까? 애 한번 키워보셨어요? 키워봤어요. 하루에도 스트레스 애들이 말을 안 들으면 10번씩도 이 독소가 올라오는 것 같아요. 미리 예방하고 준비하기 위한 필요한 주스이기 때문에 김태훈 씨처럼 이제 나이를 다 찼을 때 먹는 것보다 조금 미리 하면 더 좋고요. 그러니까 활동량이 굉장히 많은 시기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넣어줄 수 있는 건데 밥만 많이 먹는다고 에너지가 생기는 게 아니라 그 에너지에 필요한 물질이 있는데 여러분이 궁금하셨는데 바로 레몬이 그걸 갖고 있습니다. 예. 30대를 위한 힘 해독 주스의 비법, 레몬. 사실 레몬은 디톡스에서 가장 기본적인 거 아닌가요? 많은 여성분들 그 물에다가 그냥 레몬만 이렇게 짜 넣어서 그걸 이렇게 음료수 대신 이렇게 마시는 것도 봤는데. 예. 그래서 우리가 보통 레몬 그러면은 다이어트 때 많이 생각을 하시는 여성분들은 그런데 구연산이나 다양한 그 산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게 에너지로 만들어 주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하는 물질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면서 힘을 만들어 주는데 도움이 되는 레몬을 추가로 넣겠습니다. 네. 오, 뭔가 레몬이 들어가면은 에너지가 확 올라올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얼마나 넣으면 될까요? 네, 레몬은 4회 분량 또는 4인분 기준으로 한 개를 넣으면 되니까 4분의 1쪽이 1인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손질해서 씨를 좀 빼주고 그 다음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힘 해독 주스의 키포인트는 레몬입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물까지. 물이 좀 끓기 시작하면 불을 중불로 낮춰요. 중불에서 10분에서 15분 정도 삶아주시면 됩니다. 믹서에 넣고 이제 갈아주시면 됩니다. 생기게 되는데 네. 이걸 그냥 생으로 먹어도 되잖아요, 사실은. 네네. 근데 이걸 왜 끓여서 먹어야 되는지 그게 굉장히 갑자기 궁금해요. 네. 흡수율 문제인데 우리가 생으로 먹었을 때는 영양분으로 흡수는 5% 정도 아니면 10% 정도 흡수율이 되지만 삶았을 때는 한 60% 그리고 삶고 갈았을 때는 90%까지 흡수율이 높아지는 장점이 있으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가 먹었다가 아니라 흡수됐느냐가 마지막 관건이거든요.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이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약간의 건더기 맛을 느끼고 싶다면은 1분 안 되게 가셔도 네. 충분합니다. 아까 그러니까 네. 아까 건더기가 있을 것이란 걸 강조하셨는데 네네. 그거 중요하죠? 네네. 그렇죠. 그래서 건더기가 있게 되면 식이섬유까지도 내가 먹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아, 너무 네. 곱게 갈지 말고 적당히. 적당히 건더기도 있게. 네네. 네. 자, 이제 단백질 해독 주스도 좀 알려주세요. 그렇죠. 네네. 50대 이상의 단백질 해독 주스는 호르몬이 이제는 많이 부족해지고 정말 간당간당해지고 있는 상황이라 필요한 단백질의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어야 되는데 또 단백질 소화 능력은 또 나이가 드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맞아요. 자, 그럼 소화되는 단백질을 어떻게 섭취하느냐. 거기 바로 두부에 있습니다. 예. 단백질 해독 주스의 비법, 두부. 요거 두부를 넣어주고 저 두부가 우리 선조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건데 네. 콩은 사실 소화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런데 아. 두부는 95%가 흡수가 될 정도로 그러니까 소화 흡수력이 아주 좋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소화가 좀 잘 안 되는 분들이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것들을 넣어보려면 키위가 또 해독에 도움이 됩니다. 단백질 해독 주스의 비법 두 번째, 키위. 여러분 이제 고기를 재놓을 때
키위를 올려놓으면 고기가 부드러워지죠. 네. 예. 그럼 그게 바로 뭡니까? 소화작용이죠. 아. 부드럽게 만든다가 벌써 소화작용이니까. 그러면 네. 아미노산으로 흡수가 될 거니까 우리 몸에 또 에너지를 만드는데 또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4회 분량 기준으로 두부는 반모, 키위는 두 개를 껍질 까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단백질 해독 주스 완성. 곧 60대인 간당간당 김태현 씨 잘 보셨다가 집에 가서 꼭 만들어 드릴게요. 확실히 제가 저 주스가 필요한 게 옛날 같았으면 저런 얘기 때 욱해서 올라가는데 호르몬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이제 받아들이시게 돼요.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만 78세를 위한 해독 주스죠. 네. 70대부터 먹어야 되는 호르몬 해독 주스에는 어떤 비장의 무기가 들어가게 되나요? 네, 아까 처음에 봤을 때 느끼셨을 텐데 이 마지막 호르몬 해독 주스가 제일 진했습니다. 맞아요. 뭔가가 들어가는데 이게 뭘까 생각하셨을 텐데 호르몬이 고갈되는 시기에 호르몬을 채울 수 있는 블루베리. 호르몬 해독 주스의 핵심, 블루베리 두부. 예, 블루베리와 마찬가지로 두부를 같이 넣습니다. 이 두 네. 가지를 같이 넣는데요. 네. 우리가 블루베리, 라스베리, 크랜베리, 아사이베리 하는 그 베리, 스트로베리. 네. 그러니까 베리 종류가 과일 중에 가장 영향력이 셉니다. 예, 그러니까 베리가 강력한 폴리포니어를 갖고 있고 천연 해독을 하게 되겠고요. 또 장 기능이 떨어지기 쉬운 시기에 장 해독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또 선택을 했고요. 블루베리는 20알, 두부는 역시 반모를 넣어주겠습니다. 호르몬 해독 주스 완성. 자, 이제 얼마나 먹으면 되는지 한 번에 그걸 좀 네. 알려주세요. 네, 일단은 보통 보관을 얘기할 때는 3일 정도 냉장 보관해서까지는 드셔도 된다. 네. 이렇게 해서 한 번에 200ml를 한 컵 분량이다. 종이컵을 가득 채운 정도가 되겠다. 그리고 하루에 두 번 드시면은 좋고요. 또 공복에 한 번 드시고 나머지는 저녁 식사 30분 전에 좀 드시면 되는데 다이어트를 위해서라면 식사 대용으로 꼭 한 끼 정도는 들어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한 컵 분량이 87kcal 정도 되니까 얼마 안 되네요. 예, 라떼가 한 150kcal 정도 되니까 예. 사실 이제 가볍게 라떼가 아니라 가볍게 해독 주스를 드셔야 됩니다. 네. 그러네요. 예. 공복 시간에 먹기 때문에 살이 네. 빠지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또 건더기가 있는 주스이기 때문에 포만감도 많이 줄 것 같고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어서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하면서 다이어트와 해독 두 가지를 모두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주스를 먹어볼까요? 네. 한번 먹어보시죠. 네, 힘, 단백질, 호르몬. 네, 뭐부터 먹어야 되나? 힘, 30대 때. 힘이요? 아, 힘부터. 레몬이 들어가서. 어우, 레몬 향이. 와, 레몬이. 어우, 활력을 또 올려주는 맛. 사실 레몬만 먹기가 속 쓰린 분도 사실 계신데 네. 레몬을 먹을 좋은 방법으로는 사실 해독 주스에 넣어서 드시면은 아주 쉽게 먹을 수가 있거든요. 전 이제 단백질 들어가겠습니다. 단백질. 이제 60대를 향해 키위가. 가시는 분들이 먹어야 되는. 우와, 키위가 들어가. 이거는 훨씬 균형 잡힌 느낌. 네네. 네, 뭔가 대중적인 맛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 호르몬. 네, 호르몬 해독 주스. 호르몬 가겠습니다. 호르몬. 네네. 드셔보세요. 블루베리 향이 확 느껴지네요. 아, 이게 제일 걸쭉하네. 블루베리 과육이 많아가지고 이게 확실히 걸쭉한 느낌. 저는 뭐 목 넘김이 부드럽다 이 정도가 아니라 내 신체 일부 같아. 아, 그 정도예요? 들어가는 순간 바로 신체화되는. 아, 아 맛있네요. 박영호 선생님 다 드셨어요, 생각? 네, 아, 다 드셨어요. 아, 오래 하시네요. 오래 사는 계절로. 네. 인스턴트 식품과 가공식품, 과식까지. 우리 몸에 당 독소를 쌓는 다양한 식습관들. 하지만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는데 독소는 음식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 곳곳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당독소 이외에도 미세먼지, 환경호르몬, 중금속 등
일상생활에 많은 독소가 우리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매일 사용하는 생활용품 속 환경 호르몬부터 다양한 가구 속 중금속, 뇌까지 침투해 우리 건강을 망가뜨리는 미세먼지는 물론 우리 몸에 들어와 독소를 만들어내는 각종 신종 바이러스까지 다양한 독소들로 위협받고 있는 우리의 건강. 그렇다면 독소를 배출해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독소들을 몸 밖으로 배출해주고요. 또 이미 독소가 만들어낸 활성산소와 또 염증 물질들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주는 해독식조류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시 부는 해독 열풍. 지금은 해독 시대. 지난 1월 한 검색 엔진엔 디톡스 검색량이 30% 이상 증가했고 해독 식재료를 판매하는 기획전까지 마련됐을 정도로 해독 붐이 일고 있는데 다시 부는 해독 열풍에 눈코뜰 새 없다는 한 주스 가게 다양한 해독 식재료를 한 번에 즐길 수 있어 큰 인기를 얻고 있었는데 저희 가게에는 커피나 다른 음료들도 많이 있는데 요즘은 건강을 생각하셔서 해독 주스를 많이들 찾고 계세요. 샐러리부터 당근, 케일, 토마토, 밀싹까지 총 천연색의 매력을 뽐내며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다양한 해독 식재료들. 신선하기도 하고 좀 건강해지는 느낌이라서 자주 먹고 있어요. 아, 요즘 바이러스 때문에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더 자주 챙겨 먹게 되는 것 같아요. 손쉽게 접할 수 있어 가장 대표적인 해독법으로 각광받고 있는 주스. 그런데 종류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그중에서 어떤 걸 하나 골라서 먹어야 될지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재료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먹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다양한 해독 식재료 중 딱 하나만을 고른다? 샐러리, 케일, 브로콜리 등 신선한 녹색 채소부터 레몬, 오렌지, 파인애플 등 새콤 달콤한 과일까지 해독에 도움이 된다 알려진 다양한 식재료들. 그렇다면 우리 몸속 독소를 없애 면역력을 높여줄 최고의 해독 식재료. 해독 끝판왕의 정체는 무엇일까? 독소를 배출해 외부 바이러스와 싸울 수 있는 면역력을 길러줄 최고의 해독 식재료. 세계보건기구 WHO가 뽑은 최고의 채소이자 채소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식재료. 바로 입니다. 그 주인공을 찾아 도착한 곳은 경기도 여주의 한 비닐하우스. 그 안엔 싱그러움을 온몸 가득 품고 있는 푸릇푸릇한 녹색 채소가 자라고 있었는데 우리가 흔히 보던 일반 채소들과는 달리 남다른 스케일을 자랑하는 이 식재료. 크기는 좀 다르지만 어디서 본 듯한 생김새였는데 얼굴을 다 가릴 정도로 엄청난 크기를 자랑하는 이 식재료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 케일. 이게 케일이에요. 케일이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케일과는 달라도 너무 다른 모습이었는데 드셔보세요. 제가 먹어볼게요. 예. 정말 케일이 맞는 걸까? 아, 진짜 케일이네요. 근데 이거 왜 이렇게 커요? 아, 이거는 주스형이라 이렇게 커요. 우리가 흔히 보던 손바닥만한 케일은 쌈용. 이 엄청난 크기의 케일은 주스용이라는 것. 드디어 만나게 된 몸속 독소를 한 방에 날려줄 해독 끝판왕 케일. 쌉쌀하면서도 깔끔한 맛과 뛰어난 영양 덕분에 쌈 채소로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것은 물론
다양한 해독 주스의 주 재료로 사용되고 있는데 또한 미국 건강협회에서 공개한 식품 영양밀도 지수에서 100점 만점으로 당당히 1위를 차지했을 정도로 뛰어난 영양을 자랑했다. 그렇다면 이 케일이 해독 끝판왕인 이유는 무엇일까? 케일 속에는 눈 건강에 도움을 주는 루테인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바로 이 성분이 독소로 인한 염증 억제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독소가 만들어내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썰포라펀과 같은 성분도 풍부해 우리 몸을 해독하고 혈액을 맑게 만들어 면역력 상승은 물론 전신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실제 염증 억제에 도움이 되는 루테인 성분이 블루베리의 약 29배, 당근의 약 32배나 들어있었다. 루테인뿐만 아니라 독소가 만들어내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비타민 C, 몸속 세균을 억제해주는 글루코시놀레이트, 노폐물 배출에 도움을 주는 식이섬유까지 해독에 도움을 주는 영양성분을 15가지나 품고 있는 그야말로 해독 끝판왕이었는데 케일에서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영양성분 바로 비타민 K인데요. 독소로 인한 혈전과 염증 억제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 K가 풍부해서 혈액을 맑게 만들어주고 면역력 상승에 도움을 줍니다. 해독 주스에 많이 활용하는 브로콜리의 약 2.5배, 샐러리의 약 10배, 당근의 약 37배나 되는 비타민 K를 품고 있었다. 실제 매일 케일즙 두 병씩을 6주간 섭취하자 면역력을 높여 DNA 손상이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다. 몸속 독소를 배출해 면역력을 높여주는 해독 끝판왕 케일. 그렇다면 케일을 더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실제 케일을 통해 건강을 되찾았다는 주인공을 찾아 청주의 한 공구 상가로 향했다. 안녕하세요. 저희 청계누설에서 나왔는데 제보해 주신 최태진 씨 맞으세요? 예, 제가 최태진입니다. 케일 사랑에 흠뻑 빠졌다는 오늘의 주인공 최태진 씨. 건강이 안 좋았다곤 믿겨지지 않을 만큼 건강한 모습이었는데 그가 케일과 사랑에 빠지게 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사장님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이제 막 한갑 됐어요. 근데 나이에 비해서 엄청 건강해 보이세요. 건강해도 한 7, 8년 전엔 진짜 죽다 살았습니다. 과거 생사의 고비를 넘겼을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었다? 대체 그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밤 12시쯤에 잠자고 있는데 가슴이 답답하고 막 이래서 바늘이나 뭐 못으로다가 확 찔린다든가 그런 느낌, 뭐 블랙홀로다 뭐 이렇게 빨려 들어간 느낌, 병원으로다가 이제 실려 가갖고 도착한 것까지는 내가 기억이 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정신을 잃었습니다. 깨어나니까 밖에서 이제 우리 식구하고 뭐 형수님이나 주위 사람들이 뭐 우는 소리가 들리고 그 나중에 이제 이게 심근경색이구나 이걸 아는 거죠. 그 전에는 전혀 몰랐습니다. 지난 2011년 갑작스런 가슴 통증으로 응급실을 찾은 최태진 씨. 검사 결과 대동맥이 막혀있는 급성 심근경색 진단을 받고 스텐트를 삽입하는 시술을 받아야만 했다. 사실은 제가 옛날에 프로축구 선수였었는데 한 반평생을 운동으로다가 살다가 나온 사람인데 피가 막힌다? 이건 저는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이 심근경색이니 뭐 이런 거는 그냥 뭐 운동 안 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오는 거 그런 병인 줄 알았지 저한테 이런 게 올 거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1992년까지 프로축구 선수로 활약하며 그 누구보다 건강을 자신했던 최태진 씨. 하지만 은퇴 후 사업을 시작하며 자신의 몸보다 생계를 책임지기 바빴다는데 그렇게 사업을 하며 쌓여온 불규칙한 식습관과 기름진 음식들이
몸 안에 독소로 작용해 급성 심근경색까지 오게 된 것. 늘 건강하기만 했던 남편의 달라진 모습에 아내 역시 큰 충격을 받았다는데. 선생님께서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이래다가 진짜 잘못되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에 손이 떨려갖고 사인도 못하겠고 많이 울었어요. 울면서 애원도 하고 사랑한다고 힘내라고도 응원해주고 그랬는데 이 사람은 그때까지만 해도 정신이 없었어요. 그렇게 생사의 고비를 함께 견뎌낸 두 사람. 이후 본격적인 건강관리에 돌입. 꾸준한 운동과 케일을 즐겨 먹으며 노력한 결과 현재까지 재발 없이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루테인과 설포라판이 풍부한 케일이 독소가 만들어내는 혈전과 염증 억제에 도움을 줘 심혈관 건강에 도움을 준 것. 그렇다면 몸속 독소를 배출하기 위한 아내만의 케일 활용법은 무엇일까? 한 4, 5년 정도 먹었는데요. 요리를 해서 밥을 먹고 그리고 꼭 공복에 갈아갖고 케일 주스로 해서 먹고 있어요. 몸속 독소를 없애 심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는 케일 주스. 케일을 갈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고 함께 들어갈 바나나와 사과 역시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준다. 저희 집은 케일하고 바나나하고 그다음에 사과 이렇게 갈아 먹는데요. 저희 집만의 특별한 비법은 케일 주스에 빠져선 안 될 특별한 식재료가 있다? 과연 그 정체는? 이 오이예요. 이 오이를 넣어서 같이 갈아 먹으면은 혈관 나이도 젊어지고 그다음에 몸속에 있는 독소도 싹 빼준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오이를 꼭 넣어서 갈아 먹어요. 케일 주스에 빠지지 않는 오이. 정말 독소 제거에 도움이 되는 방법일까? 오이는 수분 함량이 높고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몸속 노폐물과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여기에 오이 속 풍부한 비타민C가 혈액을 정화하는 케일 속에 들은 철분과 만나게 되면 체내 흡수율을 높여서 피를 맑게 하고 독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먹기 좋은 크기로 썬 오이를 넣어 케일과 함께 곱게 갈아주면 독소를 배출해 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는 케일 주스가 완성된다. 다이어트에 성공하신 분이에요. 요즘 다이어트에 성공하신 분들은 거의 뭐 예, 화제죠, 화제. 벨리댄스. 벨리댄스를 배우시나 봐요. 이분 아세요? 처음 뵙는 분인데요. 한번 같이 해봐요. 아, 모르는 분인데? 제가 여기 오늘 다이어트에 성공하신 분이 있다고 해서 왔거든요. 혹시 여기 다이어트에 성공하신 분 있나요? 제가 다 성공하셨어요? 네. 아니, 몇 킬로 성공하셨어요? 저 한 6킬로 아니 그럼 두 분은요? 저는 5킬로예요. 저도 5킬로. 5킬로요? 저는 10킬로요. 몇 킬로요? 10킬로요. 와. 한 5kg 정도 빼면 좋잖아요. 아니요, 저 아닌 것 같은데요. 저는 25kg요. 네? 어머, 오. 정말요? 아, 그 피부도 너무 탱탱하신데요. 네. 5kg 빼셨어요? 네, 25kg 감량했어요. 원래 80kg였는데 한 두 달 정도 되니까 한 25kg 빠져서 55kg 되더라고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아이 하나가 이제 빠진 무게잖아요, 그죠? 와, 눈매가 닮으셨네. 제가 타이트하게 입었었던 티셔츠거든요. 오, 와. 지금은 뭐 넉넉한 오버핏인데요. 네. 오늘은 어떻게 네. 찌게 되신 거예요?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고향에 내려가면서부터 부모님 집에 살게 됐어요. 아.
그러면서 이제 야식도 먹고 친구들도 만나고 하면서 찌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아무래도 무용수다 보니까 좀 발목이나 무릎이 좀 안 좋았었어요. 그래서 병원을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체중 관리를 하라고도 말씀을 하셨고 또 주변에서 뭐 무용수가 몸이 이래서 되겠냐 하는 말까지 좀 들어서 빼게 된 것 같아요. 워낙에 무용을 전공하셨군요. 네. 오, 재밌다. 어, 강사를 하시는구나. 자, 첫 번째는 트위스트라는 동작이 있어요. 골반을 앞으로 가볍게 사선으로 빼주시면 돼요. 그 상태에서 다시 오른쪽 골반을 뒤로. 골반만 앞뒤, 앞뒤 움직이시면 돼요. 팁심이는 무릎을 굽히신 상태에서 오른쪽 골반 다시 위로 올려주고 왼쪽 골반 위로 올려주고 자 교차 빠르게 해서 흔들어주시면 돼요. 오른발을 얘는 앞으로 내미셔서 엄지발가락을 꼭 찍어주시면 돼요. 골반을 위로 쭉 올려주세요. 지금 보시면서 따라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빠르게 빠르게 올리시고 다시 한번 빠르게 빠르게 와, 저렇게 흔들어주면 사실 안 빠질 수가 없겠네요. 네. 복부지방에 아주 효과가 좋다네요. 물 드시는 건가요? 지금 드시는 건 뭐예요? 아, 이거 제가 살이 많이 쪘을 때 변비로 되게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때부터 먹기 시작한 해독 주스예요. 해독 주스. 운동도 중요하지만 신우 운동하고 난 다음에 먹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잠을 못 잘 정도로 힘드셨구나. 잠도 못 잘 정도로 그게 영향이 있다는 거는 또 예. 복통을 많이 유발할 수 있으니까요. 아, 고통이 네. 복통이 네. 생기죠? 네. 아, 복통이 생깁니다. 어떤 거 만드시는 거예요? 아, 해독 주스 만들려고. 아, 궁금했어요. 바나나, 양배추, 바나나. 케일, 토마토, 사과 이렇게 들어가요. 좋은 건 다 들어가네요. 우리 생생 전공하다니 케일 큰 거 나왔었죠? 맞아요. 최강 케일. 독소 빼는 데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또 변비 해소에도 도움이 되고 물론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은 그 배변 문제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지금 얘기 사례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죠. 배변이 원활할 때 그만큼 장내 환경도 좋다는 얘기니까요. 네. 네. 장기적으로 건강에 도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해독 주스 식이섬유가 가득한 네. 것들이죠. 맛도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몇 년 전부터 굉장히 유행을 했고요. 네. 찾아보시면 네. 방법이 많습니다. 아, 저건 찾아보면 또 많은 방법이 나온다고 합니다. 하얀 가루는 뭐예요? 아, 이거 프리바이오틱스예요. 아. 이거 해독 주스 먹을 때는 꼭 넣어 먹어요. 아, 또 저런 섭취 방법이 해독 주스하고. 아. 변비랑 다이어트에 도움을 준다고 그래서 먹고 있어요. 어떻게 드세요? 해독 주스에 타먹거나 샐러드 위에 뿌려서 먹고 있어요. 아니 근데 몸에 너무 좋은 것만 드시는 거 아니에요? 다이어트에? 지금 도토리 묵이었죠? 네. 저도 다이어트 할 때 도토리 묵, 두부 이런 거 먹는데 도움 되죠? 네, 그럼요. 좋은 거 많이 드시고 계십니다. 해가지고 계란밥 만들어서 먹으려고요. 보통 다이어트 할 때는 달걀을 쪄 먹거나 예. 기름 없이 먹으려고 노력하는데 달걀. 아, 밥이랑 쪄 안 하시는 거예요? 다이어트에는 염분이 좋지 않다 그래서 최대한 안 넣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달걀밥 그러면 저는 저기다가 참기름에 간장까지 넣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요 네. 마요네즈 근데 많은 양을 다 드세요? 거의 다 먹으려고 항상 노력해요. 네, 어떤 채소를 좀 많이 챙겨 드세요? 특히 많이 먹는 거는 양파, 아스파라거스, 상추 많이 먹는 것 같아요.
그럼 양파도 아까 도움이 된다고 나왔잖아요. 네. 우엉, 뭐. 아, 두부 역시. 두부를 으깨서. 으깨가지고 쌈채소에 싸먹으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밥 대신으로 많이 사용하는 편이에요. 이야. 두부가 들어간 유부초밥. 자, 이제 밥 먹읍시다. 뭐 따로 드시는 거예요? 저 양념된 거 너무 먹고 싶잖아요. 아니 다이어트는 다들 한 번씩 해보셔서 그 네, 느낌 아실 그쵸. 겁니다. 정말 의지가 중요하죠. 대단하시네요. 바로 옆에 삼겹살이 있는 것 같은데. 잘 안 먹으려고 노력해요. 또 6시쯤에는 저녁을 먹을 때 좀 포만감 있게 먹으려고 노력하고요.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잠자기 3시간 전까지는 네. 네. 식장을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야식은 안 된다 이거네요. 그렇죠.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좀 뭐가 있을까요? 제 주변 분들 중에도 저만큼 통통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런 방법들을 알려주고 또 그분들이 좀 살을 뺄 수 있게 해주고 싶어요. 다이어트 전도사 괜찮으시죠? 운동하고 예, 해독 주스와 식습관 변화시켜 주시는 거. 근데 벌써 얼굴 혈색도 좋아지셔가지고요. 맞아요. 뭐 장건강도 지키고 다이어트에도 성공하신 게 외모에서 딱 그래요. 느껴집니다. 맞아요. 평소 운동도 꼭 하면서 식습관 변화 이게 다이어트에 가장 중요하죠. 네 맞습니다. 네. 지금 보신 주인공은 이제 다이어트를 위해서 운동도 열심히 하셨고요. 네. 그러다 보니 장 건강도 굉장히 좋아지게 되고 다이어트가 잘 된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식생활 개선하시면서 변비도 좋아지셨고 해독 주스를 이제 보면 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그 프리바이오틱스까지 함께 드셨잖아요. 그러니까 넣어주시더라고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습관들이 소장에서 이제 프리바이오틱스가 소화가 안 되고 내려가서 장에서 또 이제 열심히 이용이 되면서 그 수분을 흡수해주고 대변의 부피와 양을 늘려서 배출을 원활하게 해주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겠다 하겠습니다.